되게 캥기네. 유라를? 그래. 우리 유라 유학번이라고 그러는데 생판 아무도 모르는 유럽 쪽보다는 미국이 나을 것 같아서. 왜? 안 된다는 이유 말할 거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못한 거 우리 유라 다 시켜줄 거야. 언니는 큰딸이라고 대접만 받고 대학도 보내고, 나는 완전 고등학교만 끝으로 그만하라 그러고, 다른 집은 막내딸한테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정말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지만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서운해. 무슨 말 좀 해봐. 안 된다는 거면 아무 말도 하지 말랬잖니. 그리고 말은 바로 하자. 네가 대학 못 간 건 첫째는 그때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해서일 때고, 두 번째는 네 성적이 별로라서였어. 너도 재수 취미 없어 했어. 근데 이건 요즘 왜 나한테 토통 전화를 안 하는 거야? 엄마, 일어났지. 근데 왜? 어떻게 지내긴, 잼나게 잘 지내지 뭐. 싸우긴, 내 말하면 꼼짝도 못하는데? 뭐? 언제 좋은지 니네 스케줄 맞춰서 비행기표 미리 사놔야 될 것 같아서. 왜 갑자기? 왜는? 딸 시집 보내고 어떻게 사는지 한번 가봐야지. 아빠랑 같이 겸사겸사. 언제가 좋은지 날짜 잡아봐. 엄마, 나 근데 내일 비행기 타는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내일 나간다고. 그래? 갑자기 왜? 언제 도착 비행기인데? 알았어, 마중 나갈게. 아, 필요 없게 뭐가 필요 없어. 끊어. 영화가 온대? 무슨 바람이 벌써 갑자기 온다는 거야? 좋겠다, 언니는. 영화 오면은 직접 물어보면 되겠다. 아, 몰라. 몰라. 야! 너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또 혼난다? 나 어떡하지? 어떡해. 왜?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떻게 알지? 아니, 무슨 일인데? 건들지 마. 나 어떡해. 진짜 미치겠다, 진짜. 팀장님, 이번에 새로 론칭한 브랜드 잡지 광고 초안입니다. 영수 씨. 네? 내가 틈틈이 다른 광고들 좀 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늘상 하셨죠. 이 대리 수진 씨, 이리 좀 와봐요. 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지난 시즌 해외 미지스 브랜드 광고랑 비슷한데요? 소송 당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까지 새로운 초안 가져와요. 새 광고 초안을 어떻게 하루만에. 좀 도와줄까요? 됐습니다. 영환이?
여보세요? 아, 야, 어머니. 아, 지금 둘이 있죠. 지금요? 아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예. 아니, 어머니 지금 오신다는데? 갑자기 왜요? 아니, 그냥 잠깐 들리시겠대. 엄마, 어디 가세요? 네 형 집에 잠깐 다녀올게. 어, 그거 뭐예요? 별거 아니야. 아이, 맛있는 거면 좀 내놓지. 형네만 주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약 같은데? 시끄러. 텔레비 나봐. 뭐야? 큰아들만 아들인 거야? 아니, 이거 웬 한약이에요? 에? 그냥 보약이야. 진맥 없어도 되는 거라서 그냥 지어왔어. 저 어머님이 드시지 이인 필요 없는데요. 아, 너 먹으라고 지운 거야. 제가요? 아니, 근데 웬 갑자기 보약이에요? 너도 몸도 약해 빠졌는데 회사 다니느라고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해서 그런지 요즘 가뜩이나 기운이 없어 보여서. 어머니, 네가 준 용돈으로 지어온 거니까 부담 가질 거 없어. 내 돈 쓴 거 하나도 없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도. 저기, 어머니,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저 괜찮아요. 아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돼. 아유, 그래요. 그 우리가 해주지 못할 망정 좀 그렇잖아요, 어머니. 그 이 사람은요, 그냥 제가 해줄 테니까 이거 그냥 가져가셔서 어머니 드세요. 아이고, 참. 아이, 지금 내가 이걸 뭐하러 먹어. 넌 먹지 말고 지훈이만 먹어.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어? 네가 이거 왜 먹어? 아이고, 참. 이거 마셔. 아, 나 물 마실 거야. 이러니까 대접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아, 알았어. 마실게, 어? 아, 맛있다. 아니, 어머니. 저도 가끔 그거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너는. 이건 여자만 먹는 거야. 남자가 먹으면 안 되니까 절대로 먹지 마. 알았지? 아유, 알았어요. 근데 엄마 참 차별하시는 것 같아. 아니, 아들도 가끔씩 먹을 수 있는 거지. 아유, 안 된대도 그러네. 아, 예, 실은 애기 갔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지어온 거야. 네가 부담 가질까 봐서 그냥 보약이라고 하고 먹이려고 그랬는데 얘가 눈치 없이 꼭 같이 먹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였어요?